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종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우리 대한민국 근대우정에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별론데 내가 인싸의 계열에 오른 건가? 공태는 공부는 안 되겠다. 그래, 몸을 써라. 출마 선언하는 것 같은 기분. 사부님 삼고 싶은데요? 삼촌! 비즈니스적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롤모델은 정진하다. 진하 형이 하는 거 그대로 해라. 저는 진짜 이 종목을 사랑하고 근대우정이 없으면은 저도 없고 이 근대우정에 제 모든 걸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메달리스트 백유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민규입니다. 이 시간 도쿄올림픽 메달리스트 모시고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의 종목을 여섯 글자로 하자면 멀티플레이어. 영어로 여섯 글자. 우리말로 줄이면 만능. 만능. 한 선수가 하루에 무려 다섯 개의 종목을 섭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대단한 종목에서 이번 올림픽, 도쿄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고 온 선수가 있어서 오늘 저희 더 메달리스트에서 귀하게 또 모셨습니다.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네.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 전에 오늘 근대우정을 도쿄에서 생생하게 취재해서 우리에게 아주 재밌는 얘기, 또 뒷얘기 들려주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도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쿄 다녀오셨는데 인사 좀 해주셔야죠. 네, 지금 도쿄올림픽 취재를 다녀온 지 지금 입국한 지 3주 정도 됐는데요. 아직도 뭐 그때 감동이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특히 오늘 또 정말 그 가장 올림픽다운 경기에서 또 가장 올림픽다운 경기를 펼친 선수와 함께해서 굉장히 또 영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린 기자께서 가장 올림픽다운 종목에서 가장 올림픽다운 경기를 한 선수라고 힌트를 하나 더 주셨습니다. 근대우정 오늘의 종목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까요? 네, 도쿄올림픽 근대우정 역사적인 메달의 주인공이죠. 전웅태 선수가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위기가 지금 네. 야, 엄청나게 좋아하시네. 네, 저만큼이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직접 목소리를 좀 들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근대우정 선수 멀티플레이어 전웅태입니다. 와. 멀티플레이어 반갑습니다. 야, 우선 저희 앞에 그 자랑스러운 메달이 노력의 산물이 있네요. 이 도쿄올림픽에서 근대우정 동메달 무게 거시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달하고 저 장비들이 다 필요한 네. 거잖아요, 지금. 러닝화만 없어, 지금. 네. 야, 이거 다 관리하시는데도 시간 엄청 드실 것 같아요. 정성도 많이 들고요.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뭐 가지고 오셨죠? 저기 수영 안경도 보이고 물안경도 보이고 네. 그리고 그 뒤에 펜싱 칼, 저거는 제가 이번에 시합 때 썼던 저의 엑스칼리버. 오. 네, 저희... 이따가 한번 만져봐야죠. 네, 그리고 그 뒤에는 총. 네. 그렇네. 저거는 레이저 총이라서 일반 공기권총과 사이즈랑 이런 건 비슷한데 이제 시합 때 근대우정 선수들이 쓰는 거고 네. 그리고 저거는 총기에 해당이 안 돼요. 장난감 총이라서 이제 공항이나 경기를 다닐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저기 마지막으로 옆에 보이는 승마 헬멧. 이번에 올림픽 나간다고 저희 협회에서 멋지게 하나 만들어주신, 해주신 네, 그런 승마 헬멧입니다. 네. 그리고 전웅태 선수입니다. 그리고 접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프로야구 시구 네. 했죠? 네, 했습니다. 처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프로야구 시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제 인싸 중에 인싸만 하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인싸의 계열에 오른 건가 싶을 정도의 그런 생각도 되게 하게 되고 네.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진짜 영광이었고 말한 대로 정말 그 인싸들만 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뭐 도쿄올림픽 메달리스트만 따져보더라도 양궁의 안산 선수, 그다음 펜싱의 뭐 김정환, 구봉길, 강영미 선수, 그리고 전웅태 선수까지 딱 다섯 명만 했거든요. 정말 등번호를 또 12번을 달았는데 굉장히 또 다른 의미가 있었잖아요. 뭐 설명을 해주시면 네. 이번에 동메달 3등을 했는데 다음에 있을 아시안게임이나 그리고 3년 뒤 있을 파리올림픽에서는 무조건 1등 아니면 2등 하겠다
이 마음가짐으로 일리. 네, 일리. 그래서 일리 달았습니다. 아~ 2일도 할 수 있었는데 2일은 일리. 별로 안 끌리고 무조건 1. 1로 가겠습니다. 아~ 네. 스트라이크 던졌는데 뭐 직구했어요? 커브했어요? 뭐였어요? 아주 정확한 직구. 아~ 네, 스트라이크. 였고 네. 많은 분들이 어우 잘 던진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저도 여기 불펜에서는 계속 볼 던지고 바운드 볼 하고 그랬는데 직접 네. 하니까 야. 재밌더라고요. 원래 야구를 좀 하세요?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야 실전에 강한 편이시네요. 마운드에 딱 서시니까. 아유 그럼요. 스트라이크가.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전웅태 선수 얘기를 나누기 전에 네. 저희가 자랑하는 빅데이터 보면서 네.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제일 먼저? 자, 폐막식 기수가 저는 먼저, 가장 먼저 보입니다. 또 아시안게임 금메달, 네. 정진화 선수 그렇죠. 이름이. 영혼의 단짝, 정진화 선수. 올림픽 최초. 네. 여기에 뭐 소개팅도 보이고요. 전욱태 선수는 어떤 단어들 지금 보이는? 아이돌? 저는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역시나 도쿄올림픽. 네, 가장 눈에 띄고 그 뒤로는 폐막식 기수. 폐막식 기수 맞아. 네, 글씨가 되게 크더라고요. 네. 그리고 진아영, 정진아 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여기 저는 계속 그 약간 독특한 단어들만 보이네요. 뭐 아이돌 좀비 훈련 이런 것만 보이는데 차근차근 한번 네. 저희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종목을 다 잘해야 되니까 네. 다른 뭐 육상이나 수영 선수들 한 종목보다는 그래도 자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근대 5종은 이제 시간도 공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 종목이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종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한 애착이 남다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전웅태 선수가 이렇게 다 가지고 오시기도 했는데 가장 먼저 뭐로 근대 5종을 시작을 하셨어요? 저는 원래 수영 선수를 하다가 종목 변화를 했는데 아무래도 수영은 또 시간이 좀 걸려요. 네. 이제 어렸을 때부터 먼저 배워야 되는 종목이고 그리고 중학생 때는 근대 3종 수영, 육상, 사격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수영 선수들에서 많이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근대 5종을 바로 시작하는 선수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영을 하다가 배우다가 근대 5종으로 종목 변환을 해서 오는 선수들도 많고 네, 맞습니다. 사실 근대 5종 선수 중에 거의 70% 이상이 수영으로 또 시작을 했다고 알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도쿄올림픽에 남자 선수 2명, 여자 선수 2명이 나섰는데 네. 모두 수영으로 시작한 선수들이고요. 실제로 뭐 다른 종목은 잘하는데 뭐 좀 수영에 발목을 잡혀서 못 나가는 선수들도 있는데 뭐 역시 전웅태 선수는 뭐 수영도 잘합니다. 그럼 도쿄올림픽의 결과 먼저 보면서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근대 5종의 메달은 세 선수가 가져갔군요. 근데 보면 수영, 펜싱이 다섯 종목에 평균 순위가 전웅태 선수가 골고루예요. 네, 가장 고른 선수예요. 그렇죠? 다른 선수들은 1, 3, 14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전웅태 선수는 11위 하나 있으면 다 탑10에 그렇죠. 저건 어떻게 본인도 좀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골고루 잘하는 거? 저도 저거는 처음 보는데 네. 제가 제일 그 점수가 높네요. 어떻게 보면 등위 점수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1, 2위 안 하고 골고루 잘하는 거. 요게 진짜 근대 5종 아니에요? 네. 기자가 보기에는. 뭐 사실 특정 종목만 잘하는 선수도 있는데 전웅태 선수 정말 골고루 되게 잘하다 보니까 사실 뭐 전체적인 밸런스만 놓고 보면 대회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로 또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도쿄올림픽 갈 때 출발할 때 네. 출국하는 날이 생일이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7월 30일 날 집에 갔다가 8월 1일 날 공항에 출국했는데 어머니가 이거를 미역국을 끓여줘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역국은 조금 미끄러질 것 같다 얘기하셔서 이제 소고기를 사주셔서 그거를 먹고 왔고 그리고 네. 생일 선물 받으셨어요? 어머니가 준비해 놓은 생일 선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부모님이 좀 약간 뻔뻔하시게 생일 선물 저한테 따로 안 주셨거든요. 저 메달이 생일 선물이다. 네, 웅태야 생일 선물 잘 받았지? 조심히 와 이러더라고요. 일본에 있을 때 그랬군요. 근데 올림픽 끝나고 정말 탈진하잖아요. 선수들이 네. 막 들어눕고 막 그러는데 화면 보니까 끝나고 나서도 막 인사하러 돌아다니고 네. 막 그 어떤 그 힘이 남은 거예요? 이제 하루 종일 경기를 펼치고 나서. 마지막에 레이저런에서 진짜 모든 걸 다 쏟아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들어와서는 진짜 일어서기도 힘든 몸을 가누기도 힘든 몸인데 또 이게 메달 따면은 아직 생생하거든요. 뭐가 또 생기는구나. 네,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했던 것 같고 아. 이제 웬만한 선수들이랑은 이렇게 다 고생했다 하면서 포옹을 다 해요. 아. 그날 경기가 그 여자 골프 최종일이랑 같이 열렸거든요. 아. 그래서 아무래도 좀 여자 골프로 좀 기자들이 몰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또 성적이 계속 좋게 나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도 많이 이제 경기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 말씀하신 대로 경기장에서 굉장히 끝나고 굉장히 감동적인 또 모습을 보여줘서 뭐 기자들 사이에서도 정말 정말 이게 올림픽은 정말 올림픽이구나 이걸 또 느끼게 해줬고요. 그리고 정말 그 힘을 짜냈다고 했는데 좀 괜찮았다고 했지만 말은 또 이렇게 해도 사실 전용태 선수가 그날 도핑 검사를 받고 숙소 가니까 밤 11시가 넘었다고 그렇겠다. 합니다. 그리고 뭐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끝나고 그 불닭볶음면을 맛있게 먹었다고 했는데 전용태 선수는 사실 뭐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굉장히 힘을 많이 썼다고 하고요. 실제로 체중도 2kg 정도가 빠졌고 뭐 종아리가 찢어질 듯 아파서 잠을 못 잤다고 또 이렇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펜싱 랭킹 라운드가 원래 그날 올림픽 때는 랭킹 라운드가 이틀 전에 있었는데 이제 올림픽 말고 월드컵, 뭐 세계선수권, 그리고 아시안게임 이런 거는 하루에 다 하거든요, 랭킹 라운드까지. 근데 랭킹 라운드가 기본적으로 2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그 올림픽 말고 다른 경기에서는 아침 6시 반에 나가서 저녁 7시까지 경기를 하고 그러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거기다 이제 도핑까지 해야니까 네. 도핑은 몇 시간 걸리거든요. 네. 기다려야 하고 그 안 걸리는 게 좋은 건데 네. 도핑 대상자가 안 되는 게 좋은 건데. 아, 메달 따면 100%입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탁 메달의 기운이라고 할까 이런 게 느껴지셨나요? 이제 펜싱에서 21승 이상이면 무조건 메달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는. 오. 네, 근데 21승을 했죠.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쉽다고 얘기했던 건. 충분히 23승, 24승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스가 생겨서 그런 게 너무 아쉬워서 21승을 했는데도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3승을 하고 2등으로 그 배번을 받았을 때 말을 뽑았다면 더 안 좋은 말을 뽑았다고 생각했기 그럴 수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또 진짜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별로가 된다. 21승에서 9등으로 출발했지만 3등으로 올라온 게 진짜 뭐 운이 또 있고 운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인기 종목이라는 얘기가 항상 나와요. 네. 근대 우정한 비인기 종목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고생도 많고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선수들이 했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서 근대오종을 알리고 운동을 하자. 그리고 또 운동까지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의 생각을 같이 훈련하니까 같이 생각하니까 조금 더 힘든 게 없지 않아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올림픽을 통해서 근대오종이라는 종목이 조금 많이 알려주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얘기할 때는 비인기 근대 5종이 아니라 그냥 근대 5종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이제 제 밑에 선수들은 이제 커가는 꿈나무들은 근대 5종 알려야겠다는 생각은 배제하고 이제 열심히 근대 5종 선수로 거듭나면은 저보다 더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이 좀 뿌듯합니다. 네. 무슨 뭐 출마 선언하는 것 같은데 저 약간 전홍태 선수 기분 사부님 좋은. 삼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항에 끝나고 들어왔을 때 장면 보면 네. 근대요정에 대한 인식, 전홍태 선수가 한 일 이걸 그냥 화면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입국 장면 보시겠습니다. 와, 깜짝 놀랐죠? 네, 저는 사실 그 김연경 선수님 쪽 다 여자 배구 선수들 쪽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냥 어리둥절하고 있었죠, 저는. 이승민 위원이랑. 언제 실감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박수 쳐주는구나, 라고. 저렇게 하고 이제 5분 정도 타임 받고 이제 근대우정은 빠질게요, 이래가지고 빠지고 나오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세상에. 네. 아니, 빠져나오시지를 네. 못했는데요. 저때 여성 팬이 사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좀 다른 종이었다고 깜짝 놀랐다고 그게 들었어요. 그게 혼인신고서였어요. 혼인신고서에 사인을 본인이?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혼인신고서를 가리고 여기다가 종이 이렇게 돼서 여기다 사인을 해달라고. 아, 결혼하려고 그랬구나.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이제 아드님 제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분도 재밌는 분이네. 네. 근데 여자 선수도 배구 선수들하고 같이 입국하면서 김연경 선수하고 같이 뭐 얘기도 나누고 좀 그랬겠네요? 그냥 축하한다, 고생했다라는 얘기를 나눴던 것 같고 뭐 역시 그 월클
커서는 아우라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하나 연관어 가운데 그 아까 태극기도 보였지만 폐막식 기수. 네, 저는 그건, 진짜 확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 기수가 된다는 걸?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자님이 저한테 혹시 웅태 선수 폐막식 기수인데 감정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전 원래 선생님들은 알고 계셨대요. 아. 폐막식 전에 이제 경기 전에 알고 계셨는데 선생님들도 메달 따고 나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다 까먹었나 봐요. 얘기해 주는 걸. 네, 얘기해 주는 거 까먹고. 생일 선물, 서프라이즈. 아, 서프라이즈. 그 얘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폐막식. 스포일러. 아, 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 사실 김성진 대표팀 코치랑 또 오는 길에 통화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사실 네. 이게 경기가 열리고 그 다음 날 폐막식이 열렸거든요. 네. 근데 경기 전날에 일단 대한체육회에서 대표팀 코치에게 전용태 선수에게 좀 그 폐막식 기술을 맡아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근데 코치 진도 굉장히 사려가 깊은 게 혹시 전용태 선수가 먼저 알았을 때 이게 좀 내가 메달도 못 따지 못한 상황에서 기술을 하면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 또 함구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폐막식 당일 오전에 이제 전용태 선수랑 통화를 하면서 소감을 물어봤더니 너무 모르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던 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황하셨겠네요. 그럼 그때 폐막식 기수했을 때 표정이 내가 이랬어요 어땠어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이걸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의문이 들어서 이제 부모님한테 폐막식 기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거는 가문의 영광이고 그럴 그 기수를 할 일은 너의 인생에 몇 번 없을 거다. 그러니까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고 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폐막식 때 기수 그 태극기를 엄청 이렇게 흔들었는데 네.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래요? 어쨌든 멋지게 잘 흔들고 왔습니다. 무거워요? 아 무겁진 않은데 태극기가 엉키더라고요 계속. 바람인데 뭐 방향 때문에서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아까 그 야구 저지 등번호 새기셨던 1, 2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연관 검색어에 있어요. 금메달이라고 돼 있는데 그 옆에 아시안 게임이 있어요. 자카르타 팔렘방 2018년에 있었던 아시안 게임에서 전웅태 선수의 경기 결과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함께 보시죠. 금메달입니다. 남자 근대우종. 점수 차이가 맞네. 그리고 네. 은메달도 우리나라 이지훈 선수가 네. 차지했고 중국이 동메달을 차지했는데 저때 그 우리나라 선수 남녀 두 명씩 나가서 다 메달 땄죠? 네, 남자 두 명, 여자 두 명 이렇게 해서 네 명의 선수가 출전했는데 네 명 다 금, 은, 은, 동 이렇게 목에 걸었습니다. 뭐 여자분은 김세희 선수, 은, 김선우 선수가 동메달이라고. 네. 야, 우리가 아시아에서 근대우종이 강하네요.